란타나가 삽목이 아주 잘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반적인 삽목이 아니고 물꽂이를 할 겁니다. 물꽂이를 하면 뿌리가 또 요게 열흘에서 보름 사이에 뿌리가 잘 내리니까요. 그리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이 란타나에는 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가 약하신 분은 그 알러지 같은 게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애완동물인 고양이가 먹게 되면 설사를 하든가 구토, 뭐 복통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고양이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 란타나는 가급적 피해 주시는 게 좋을 듯 하고요. 고양이가 보금자리에서 한가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란타나 물삽목을 할 거고요.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수요. 생수나 수돗물을 받아놓고 한 3, 4일 지난 거 쓰시면 좋고요. 그래서 이런 통에다가 생수나 수돗물 미리 받아놓은 거를 넣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살균제 가지고 있는 살균제를 아주 소량, 요거 아주 아주 소량입니다. 해서 넣어 가지고 희석을 시켜 놨습니다. 희석을 시켜 놓은 거고요. 그래서 물에도 부패균이 있으니까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살균제를 약간 희석을 시켜 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희석한 물을 이렇게 테이크아웃 천에다가 미리 부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 뚜껑이 이제 지지대가 되니까 반대로 이렇게 끼워놨습니다. 이 상태 준비가 됐고요. 삽수 조제를 할 거고요. 입자루에 하단 부분을 일단 코팅을 하고요. 깨끗하게 코팅을 하는데 이것도 미신 적으니까 그다음에 하엽은 띄어냅니다. 방해가 되니까 그다음에 아주 깨끗하고 예리한 나이프로 다시 한번 코팅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원활하게 발근을 시키고자 하면 몇 군데 이렇게 수직으로 상처를 내놓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먼저 캐로스 형성이 되면서 잔뿌리가 나오니까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은 도장이 돼 있으니까 조금 길게 자릅니다. 두 마디나 세 마디. 지금 세 마디 했어요. 하나, 둘, 셋. 잘라주고 하엽 띄어내고요. 요거는 정화체 그대로 갑니다. 네, 그리고 공기 중에 수분 증산이 있으니까 공기 중에도요. 잎은 적당히 잘라줍니다. 정화는 그대로 두고요. 이런 식으로 줄여놓고 그다음에 보시죠. 이 테이크아웃 잔 여기에다 넣으면 이렇게 물에 떠 있습니다. 그렇죠? 하단 부분이 절단면 하단 부분이 물 가운데 이렇게 떠 있는 상태가 가장 좋은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마디와 마디 사이가 길으니까 바닥까지 나가서 있어요. 발근이 돼도 요거는 짱구가 되면서 한쪽으로 발근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 상태로 그대로 둬보고요. 요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쪽 것도 이풀 절반 정도만 남겼고요. 그 다음에 한 곳에 컵 하나에 두세 개를 넣어놔도 무방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기온이 좀 떨어지니까 실내에 놨다가요. 실내에 놨다가 따뜻한 날에는 밖으로 내놔도 좋습니다. 광합성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그 햇볕에 광합성을 하면서 캐로스 형성되며 발근을 시키니까요. 네, 삽목을 할때 너무 그늘은 안 좋은 게 너무 그늘일 경우에는 광합성을 못 합니다. 잎에서 광합성을 해가지고 아래쪽으로 양분을 내려보내면서 끊긴 곳에 캐로스 형성을 빨리 시키고 발근을 시켜야 되는데 너무 음지면은 그런 활동을 거의 못하니까 실패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예를 들어본다면 채송화 삽목들을 많이 하시는데 채송화가 이 음지에서 하는 것과 양지에서 하는 그 차이는 현격하게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례를 들어드렸지만 채송화를 볕이 강한 그 양지에 그대로 삽목을 하면 처음 2, 3일은 시들비들 아주 거꾸러져 있지만 의외로 음지하는 것보다 더 빨리 더 강하게 수세 좋게 발근을 하거든요. 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주된 게 뭐냐면 물꽂이를 할 때도 약간의 살균제가 필요하다. 그냥 맹물에 하는 것보다는 약간의 살균제가 들어가는 게 훨씬 부패가 덜 되고 잘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열흘 정도면 웬만한 것들은 뿌리가 내리니까 크게 물을 갈아줄 필요는 없습니다. 갈아줘야 한번 정도 중간에. 그러니까 아주 이 물꽂이가 유용하게 쉽게 발근을 시킬 수도 있는 거죠. 정미하고 수국 촬영하면서 아예 란타나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란타나 하면서 영상 찍어놓은 거 있고요. 이렇게 발근이 이제 되고 있어요. 그래서 두 군데 놨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보시면 이렇게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렇고요. 오히려 물꽂이건 뭐 일반 삽목이건 간에 정상적인 것보다 이렇게 늦가을에 하는 게 오히려 부패를 안 하고 잘 되는 거랍니다. 여러분들도 참고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물은 별로 안 썩어요, 이게. 요즘 가을이기 때문에, 늦가을이기 때문에 더 그렇고. 여기다 살균제를 약간 희석을 했습니다. 그게 노하우일 수도 있으니까요. 옆에 것들은 뭐 장미하고. 그다음에 목수구. 이렇게 발근이 잘 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다른 장미나 목수구, 올린 것도 참고로 해서 봐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